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열이 있는 것 같은데?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에, 너 그거 아프냐? 야! 아프 똥구, 야! 나이스다, 야! 야, 요리 열 나는 것 같은데? 요리 아파? 머리 아파요.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아, 또 감기 걸렸네, 이거 또. 아이스크림 좀만 먹으라 했지, 그니까. 아이, 이거 어떡해. 아, 여보한테 말해야 돼. 아이, 진짜. 아이스크림 나 좀만 먹으라니까. 또 욕심 부려가지고 왜 떨어져져나 여보. 여보 맛있는 거. 여보 침대에서 자, 침대에서 잘까. 아, 자 알았어. 불러 떨어져면 여보 그럴 때가 아니야. 잘 때가 아니야. 잘하네.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봐. 요루가 네. 요루가 머리에서 열나. 아프다고? 어, 속상해 죽겠어. 아이. 아, 왜 아픈 거야? 아유, 어제 내가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냉동된 거 다 먹었더라고. 아유, 진짜 사오지 말라니까. 그 기억 사오더니 아유, 진짜. 맴매해줘, 맴매해줘. 아, 하나씩 먹으라니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유, 우리 딸 아파. 아, 토를, 아, 토를 해버리네. 아유, 아유. 어, 어. 약을, 약. 뭐야? 많이 아파? 요. 여보 그 물수건에다가 물적수도 와봐 빨리. 알았어요. 어, 그 여기 좀 재줘요. 제 얼굴 아프지. 아, 이때야. 네. 어제 요리 몇 개 먹었어 새벽에? 오, 내 것까지 다 뺏어 먹었으니까 6개? 아유, 그 새벽에 그 추운 시간인데 그 6개를 먹으니까 감기 걸려 안 걸려? 어? 너 혼나야 돼 아파도. 아, 진짜 속상해 죽겠네. 쌤총이다. 이때 너는 왜 안 말렸어 먹는다고? 왜 안 말렸어? 너 공범이지? 아니에요. 말렸었어? 아, 저는 먹으러 안 갔거든요. 아, 그래? 에이, 혼자서 먹다 이거 진짜 꿀 좋다 이거. 어? 늑대가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같이 먹으러 가졌어? 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디가 어디? 줘봐, 줘봐, 수건 줘봐. 아, 오케이. 나 주사 맞아야 돼요? 잘 모르겠어. 열 안 떨어지면 그래야겠지? 아유, 이거 봐봐, 열 봐봐. 여보, 이마 줘봐. 여보 이마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여보 이마는? 아, 난 여보만 보면 몸이 뜨거워. 아, 그래? 아, 진짜 몸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몰라. 주인 데리러 와봐. 네. 이마 줘봐. 아, 다르네. 왜 이렇게 뜨거워? 아, 이거 진짜 우리 병원 가야 되나? 여보? 가야지. 주사 맞고 와야지. 주사 싫어. 에이, 주사 맞는데요. 주사 맞는데요. 늑대야, 너도 예방접종할 때 되지 않았니? 아, 맞지.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외계인. 아, 근데 그 뭐 늑대는 그 애견샵으로 가야 돼, 애견병원으로 가야 돼. 아, 그래, 늑대는 다음에 가자. 다음 주사 맞고.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안 되겠다. 오늘 주사 한번 맞고 약 먹고 병원에서 좀 이렇게 좀 진료 좀 받자. 싫어. 아, 뭐가 안 싫어? 주사 안 맞을 거야. 빨리 엎혀. 싫어. 빨리 엎혀, 빨리 가게. 빨리 엎혀, 빨리 엎혀. 그러게, 누가 내 것까지 뺏어 먹으래? 아, 엎혀, 빨리. 아, 옆에 와봐, 주사 맞으러 가게. 아, 여기 아, 새로 생긴 병원 원장님이 그렇게 꽃미남이라고 하더라고, 요루야. 빨리 갑시다, 아버지. 그래, 가자. 가자. 우리. 오케이, 가자. 에이, 다 왔다. 아이고. 많이 아픈가 본데? 빨리 가서 주사 맞자. 주사 맞자, 그. 여기 병원 아저씨가, 아, 병원 그 원장님이 꽃미남이래. 꽃미남. 아, 박보검 닮았대, 박보검. 박보검. 아, 많이 아픈가 보네. 아, 주사 안 맞아, 안 맞아. 주사 안 맞아. 그냥 약만 먹고 올 거야. 안녕하세요. 아, 저희 애가 그 아이스크림 먹고 감기 걸려가지고 그 접수 좀 하려고 하는데. 예, 환자분 이름이. 아, 요루루예요, 요루루. 요루루, 혹시 건강보험 증 있으십니까? 어, 네, 있죠. 혹시 그럼 여기 병원 카드 있습니까? 아, 없어요. 처음 와요, 처음 와요. 처음 와요? 그럼 병원 카드 등록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뭐. 그럼 혹시 여기 할인 카드인데 할인 카드 적용하시겠습니까? 아,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혹시 멤버십 카드도 있는데 멤버십 카드 등록해드릴까요? 아, 그 멤버십 카드도 없고 유의한 카드는 있어요. 그건 유의한 카드 있어요? 네네네. 아, 유의한 카드 가능합니다. 아, 그냥 안 할래요. 아. 아, 그럼 지금 저희 딸이 아파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저기 오른쪽에 번호표 뽑으시고 은행이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저씨. 예. 여기 의사 선생님 잘생겼어요? 아, 여기가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잘생긴 외모 1위로 지금 등록되신. 아,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래, 그래, 아프니까 앉아있어, 앉아있어. 저 오늘 주사 안 맞아요? 으라, 오늘 진료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에이, 정신을 못 차렸네. 아이스크림. 다시부터 아이스크림 안 먹을 거지?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렇게 아픈데? 응. 정신 못 차렸나 아주. 이따 아빠 끝나고 그 뭐야 초코칩 사줄게. 초코칩. 아이스크림 안 돼. 아, 저기 간호사분 언제 돼요? 저희 딸 아파 죽겠는데. 잠시만요. 1438번째 손님. 예, 여기 있습니다. 뭐 아무도 없구만. 저희 우린가 보다. 야, 들어가자. 여기야, 어피야. 가자. 가자. 이겨. 아빠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땅에 기어다니면서 걱정해. 어쩔 수 없어. 꼬미남. 들어가자. 꼬미남. 아. 꼬미남. 안녕하세요. 새로운 손님이 오셨군요. 꼬미남. 진정하시고 일단 앉아보세요. 보자, 성함이 요루루씨.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미남 의사 이수건입니다. 아니야. 아, 어떡해. 저 아저씨 못 지켰어. 저 정도면 꽃미남이지. 빨리 앉아. 겨루야, 네가 아파가지고 지금 헛기 보이는 거야. 그렇게 땡깡 부리면 주사 맞는다. 앉아. 진료가. 아, 저기 원장 선생님. 야. 저희 아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이스크림 10개를 먹었거든요. 10개를 먹었다고요? 네,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아, 그럼 바로 청진기를 들고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청진기야 이게? 이거 진짜. 하! 아프세요? 아, 저희 아이는 괜찮나요? 헐! 아야, 진료하시는 거야. 앉아. 이게 보호자분이 이게 충격받지 마시고 일단은. 네. 무슨 일이죠? 이게 저희 병원에서 정말 흔치 못한 병인데. 그럼 감기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고급 용어로 어스터마게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병이죠? 배탈이라는 병인데. 아, 배탈. 아. 어렵게 말하시네. 아, 근데 제가 안과 의사인데 제가 사실 내과 의사이기도 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아이 그럼 어떻게 뭐 약 좀 지어주세요. 예, 그러면 일단 약은 나중에 진단을 하고 제가 따로 약을 알려드리겠고요. 네네. 일단 주사를 일단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사. 어디. 안녕히 계세요. 야, 그러니까 누가 아이스크림 먹으래? 주사 맞아야 돼. 그래야 나서요 한 번에. 주사 싫어. 먹어야 돼. 주사방으로 오시고요. 어째 차라리 주사다. 아빠가 봐줄게 옆에서. 아, 자, 그 살살 나죠. 살살. 아, 살살 안 되긴. 요르르군. 요르르 양이에요. 요르르 양. 응. 요르야, 내가 안 무섭게. 아빠 얼굴 봐. 안 무섭게. 무서워. 진정하시고 일단 자 팔뚝을 벗어주세요. 팔뚝. 엉덩이 맞지 않나요? 아무래도 엉덩이를 맞으면 아무래도 수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팔뚝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냥 엉덩이에 놔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아니, 어린애인데 뭐. 내밀어. 시프트 눌러. 자, 그럼 잠시만요. 나의 인권은 어디로?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아, 빨리 놔주세요. 아, V로 놔줘. V. 자, 그럼 놓겠습니다. 자, 진정하시고.
아, 아직 안 났어요. 진정하시고. 자, 놓습니다. 아, 진짜! 아, 이럴 수가? 저희 아이는 어디 갔죠? 아, 그런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막. 수술이 실패했구나. 아, 네. 이럴 수가. 아, 잘 받았어, 잘 받았어. 보자면 그 환자의 엉덩이를 문질문질해서 이게 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이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 가자 가자 이제. 아 잘했어. 주사 잘 맞았어. 아 그리고 예약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자 약은 매일마다 이거 3알씩 먹어야 되고요. 아 네네네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먹어야 되고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밴드를 이거 꼭. 아, 네. 엉덩이 붙여줘야겠네. 엉덩이 돼. 붙여줘야 돼. 됐다. 주사 맞은 데 막았다. 아유, 이쁘다. 주사도 아, 잘 이쁘다. 먹고 있다. 너 맛있는 거 사줄게. 자, 그럼 진료비는 간호사한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가자. 아, 고생 많았어. 이제 내일이면 싹 낫을 거야. 나, 자고 일어나면. 알았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적당히 먹고. 여보도 한마디 해. 아이스크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어렸을 때 뭐 한 번씩 아프고 그런 거지. 알았어. 아 가자. 아 안녕히 계세요. 저희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오세요. 가자. 너 아프지 말고. 다 의사 선생님도 오세요. 기운이 없지? 이거 타고 가자. GTA야 우리는. 가자. 여보가 움직여. 이거 내일 아침에 먹고 약 알았지? 네. 너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내일이면 응. 괜찮아질 거야. 응. 잘 자고. 아, 또 아이스크림 뭐 먹지 말고 차가운 거 먹지 말고 알았어? 응. 늑대야. 네. 아, 넌 감기 걸리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저렇게 돼 아파. 아, 나 감기 안 걸릴 거야. 아, 여보 갑시다. 그래요. 딸 잘 자. 늑대 잘 자고. 아, 아줌마도. 아줌마세요. 아이, 감기 걸리면 고생이라니까. 아, 다 여보 때문에 그래. 아, 맞아. 내가 아이스크림 왜 사왔을까. 빨리 자자. 잘 자요. 잘 자요. 이제 열도 안 나는 것 같고 안 어지럽고 아 상쾌하다.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다 가야지. 어, 아 몸이 왜 이러지? 아, 뭐야 왜 이래? 야 너 때문에 감기 옮았잖아. 얼레 걸레리 감기 걸렸대요. 얼레 걸레리 얼레 걸레리. 아니 너 때문이잖아. 진짜 왜 이러는 거? 악정을 떠는 증거 있어? 아, 너랑 다시 말 안 할 거야. 응? 언제 어디서 몇 분 며칠 내가 어떻게 감기를 올려 옮겼는데? 말 걸지 마! 어디가?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일로와 아이스크림 꺼내가지 말라 했지 내가. 야 감기 걸린다고. 아, 문 열어, 안 열어!